정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입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주택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됩니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